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엄청난 차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요즘에 전기차니 뭐니 하면서 마력에 대해 살짝 무감각해졌거든요. 뭐 500마력, 600마력 차들이 막 나오면서 야 뭐 500마력이 대단한 거야? 아, 물론 대단하긴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전기차가 나오면서 약간은 좀 무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이 차량은 진짜 찐 차쟁이들도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바로 이 차는요, 캐딜락 CT5V 블랙윙이라는 차량입니다. 이제 하나씩 어떤 차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일단 이 차를 설명하기 앞서서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예요? 미국 브랜드죠. 럭셔리,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캐딜락은 알아도 야 V는 뭐야? 이렇게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V는 간단하게 뭐냐?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 서브 브랜드 뭐예요? AMG, BMW 뭐죠? M이 있잖아요. 현대도 N이 있듯이 캐딜락은 V가 고성능 브랜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미국 고성능 브랜드인 이 V라는 이 브랜드를 잘 몰라요. 아, 이게 뭔데? 진짜 차쟁이가 아니고서야 야 그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V라는 브랜드, 캐딜락 V는요 진짜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직발의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녀석인데요, 이 CT5V, 이 뒤에 있는 블랙윙은 범상치 않은 녀석이에요. V만 해도 엄청난 고성능인데 얘는 뒤에 블랙윙이라고 뭔가 붙여져 있죠?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냥 일반적인 V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CT5V가 3.2L 한 300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얘는 6.2L에 677마력이에요. 그리고 토크가 92토크가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괴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정말 만만치 않은 녀석이 뭐냐면, 요즘에 그 뭐 전기차에 뭐 500마력, 600마력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에 이 도로에 뿜어져 나오는 마력과 이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이 500, 600마력은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좀 더 퓨어하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 AMG도 그렇고 뭐 M도 그렇고 500마력, 600마력이 넘어가는 차들을 타면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을 넣어줘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도나 뭐 서킷이나 내가 운전하잖아요? 500마력이라는 이 마력을 제대로 컨트롤 못해. 운전을 잘하는 선수들도 쉽지 않은 영역대거든요? 근데 얘는 677마력에 후륜 구동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쉽지 않다. 이거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저도 이 차를 지금 운전을 해봤거든요. 서킷에서 주행을 해봤는데 그 서킷 주행하는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이 직선 코스에서 200을 꽂을 정도로 엄청난 출력을 보여줍니다. 직발도 직발이지만 차가 개입을 해서 차의 움직임을 좀 더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정말 코너, 인제 서킷 자체가 이 코너가 굉장히 많고 18개 코너가 그럴 거예요. 코너도 굉장히 많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난이도가 있는 서킷인데, 지금 677마력이라는 수치의 이 차를 타면서도 전혀 뭐 버겁거나 하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차가 다 개입을 해서 주행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악셀의 반응과 핸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되게 경쾌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쉽지 않죠? 무서워! 이렇게 주행을 했는데 왜 그러냐? 677마력에 92토크, 이 수치는 약간 전기차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수치잖아요. 지금 이런 수치가 어디 나와요? 근데 얘는 게다가 후륜 구동이라 뒤쪽이 이게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엄청난 녀석이라는 거예요. 저도 요거 주행을 하면서 100% 컨트롤 못하는구나, V모드가 있는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6.2L, 야 요즘에는 다운사이징이 돼서 AMG도 4.0, BMW도 뭐 3.5 뭐 이렇게 다 다운사이징을 하잖아요.
얘는 6.2리터예요. 6300cc 정도 되는 거고. 와, 저는 이제 이런 차들을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 캐딜락에서 CT5V 블랙윙 가지고 온다고는 소리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걸 도대체 왜 가지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팔아서 돈을 남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캐딜락도 우리도 이런 차가 있다,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얘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4천. 여러분들 다 들었을 때는, 야, 1억 4천에 캐딜락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야, 반대로 입장 바꿔서 1억 4천에 677마력 92토크 후륜구동차 뭐 살 수 있는데? 없어요. 게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소스가 또 들어가요. 4세대께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이 CT5V 블랙윙은요,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차예요. 그런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야, 우리 가져왔으니까 사!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요즘에 고성능 차나 일반 차들 보면 어때요?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막 공장에서 막 찍어내잖아요. 이 차는요, 캠샤프트, 엔진에 들어가는 캠샤프트를 연결할 때부터 그냥 원 바이 원맨. 한 명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엔지니어의 사인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다. 야, 이 지금 연결되기 봐. 딱 요, 이런 느낌만 봐봐. 어떤 느낌이에요? 쉽지 않은 차다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정열적인 레드 컬러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데일라이트도 이 끝에 선에 위치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데일라이트 이렇게 끝에 있는 차들 이거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 줄 알아요? 차가 조금 더 커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데일라이트가 위로 이렇게 가는 차들은 커 보이는 역할을 사실 주고, 딱 차 보면 어때요? 굉장히 뭔가 좀 다부져 보이는 느낌을 주죠. 전장은 이전보다 좀 더 짧아졌어요. CTS 때보다 조금 더 짧아졌는데 전폭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다부져졌다라는 얘기죠. 뭔가 조금 더 슈퍼카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롱로즈 쇼테크, 전형적인 미국차의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서킷 주행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 지금 공도에서 너무 타보고 싶은데, 아까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그 자석으로 그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차들을 타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상시 뭐 일반적인 주행했을 때는 편안한 주행감을 보여주면서도 다이나믹하고 하드적인, 하드감 있는 그런 주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차가 되게 많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이 CT5의 블랙윙, 얘는요, 그게 가능해요.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포츠 모드나 이제 V 모드로 바꾸면 그냥 완전 차가 돌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인 거죠. 근데 그리고 이거 마그네틱 서스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고가입니다. 요거 하나 터지잖아요? 고장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 수리비가 나와요. 한 짝당 500만원이에요. 이게 작살나는 수가 장난 아니겠죠? 게다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꽤 무겁고 출력이 670마력이면 잘 서야 돼요. 잘 가기만 하면 안 되는데 잘 쓰는 퍼포먼스 중요하거든요. 요렇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요 카본 무늬, 카본이 덕지덕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 여는 것도 보면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버튼이 있는데 약간 햅틱 버튼처럼 안에 모터가 탁 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알칸트라와 카본 소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는데, 무엇보다 요 카본 링 봐봐요.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V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국 차들이 약간 어떤 게 있냐면 각진 디자인 많아요. 예전 CTS-V만 해도 엄청 각진 디자인 많았거든요. CT5V가 나름 절제가 됐다고 해도 이런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각들이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딱 보면요, 뭐야 이거, 엄청나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거죠. 얘가 이 블랙윙이 엄청 그냥 CT5랑 다른 건 아닌데, 듀얼 머플러의 이 윙,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 존재감만으로도 이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들이 군데군데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 차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편의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전동 트렁크를 생각을 하는데, 1억 4천이지만 전동 트렁크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애초에 뭐라 그랬어요?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차이다 보니까 이 전동 트렁크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1억 4천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물건 적지 않은데 부족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 카메라, 이게 뭘까요? 샤크핀 안테나 역할도 하지만 후방 루밀러, 디지털 루밀러의 역할도 들어가 있다. 2월에 탑승을 했는데 어때요? 차가 굉장히 큰 것 같으면서도 공간이 이렇게 막 넓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게다가 2열의 이 시트의 높이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쿠페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이 C필러의 이 위치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키가 큰 분들이 탔을 때 살짝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뭐 이렇게 뭐 부족하거나 뭐 좁아서 못 타겠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고요.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이 있지는 않지만 시트의 가죽 질감도 굉장히 훌륭하고 레그룸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편의 기능은 좀 없기는 해요. 지금 보면은 열선 시트도 안 들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시타잇 단자도 지금 하나에 티건잭 하나 있고 2열에 이제 온도 조절이나 송풍구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고 B필러에 송풍구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단점들을 커버를 쳐주는 게 있어요. 주행입니다. 주행의 퍼포먼스가 말도 안 되는 차라는 거죠. 가시죠. 자, 근데 진짜 운전석도 깔끔하죠. 실내 디자인도 그냥 딱 그냥 기본적인 이 미국 차의 전형적인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뻐진 거예요. 옛날에 미국 차라고 하면은 투박한 느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딱 실내 타면 어때요? 그런 투박한 느낌들이 많이 안 느껴지죠. 핸들을 잡았을 때 요즘 핸들 소재가 알칸트라로 되어 있고요. 이 중간에 빨간 띠 들어가 있죠. 요건 이제 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중앙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열선 통풍 시트 이런 편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또 한글화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편의 기능들이 생각보다 운전석과 1열에는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완전 풀버켓 시트는 사실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이 허리랑 이런 몸을 딱 지지해주는 게 나쁘지가 않고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서킷 주행을 하기는 했지만 공도에서 이 차의 주행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가 지금 보면 이 V모드가 있거든요. 이 V모드라면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 엔진 사운드, 스티어링 휠 타각, 서스펜션 이런 건 기본이지만 요 이 PTM 요거는 차가 이제 개입을 해서 얼마나 미끄러지냐 차량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서킷에서 주행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 차는 공도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차를 가지고 다시 공도에 나왔습니다. 며칠 좀 오래 받아가지고 한번 타봤어요. 일단 첫 번째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오랜만에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차를 만나서 그런지 좀 오래 타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일단 요즘에 막 전기차 나오고 이런 고배기량의 고출력 차량들이 거의 없어요. 페라리만 해도 V8기통에서 6기통으로 내려오고 포르쉐 역시도 터보 절대 안 집어넣는다가 터보 넣고 이번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지금 이 캐딜락 블랙윙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차인지 그리고 시대를 역행한 오히려 이런 정말 기름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선물 같은 차이거든요. 저도 이런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더 타보고 싶어서 공도에서 꽤 오래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도에서 주행했을 때 다른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서킷에서 타봤을 때 그리고 이 차의 스펙만 듣고 보면은 공도에서 혹은 패밀리카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이 차 요즘에 거의 6000cc 넘어가는 차 없거든요. AMG들도 뭐 63 AMG로지만 4000cc예요. 다운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6200cc, 찐 6200cc예요. 마력도 677마력. 게다가 요즘 토크 뭐 많이 나오는 좀 높은 토크라고 해봐야 50에서 60이거든요. 근데 얘는 91토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차예요. 하지만 이렇게 제원만 들어봤을 때는 야 이거 그냥 미친 괴물이다 이런 걸 공도에서 어떻게 타냐 이럴 수 있지만 제원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직접 타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짧게 타고 다녔을 때보다 좀 이게 진짜 좀 찐으로 좀 오래 타고 데일리카로 타다 보면은 이 차 진짜로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지 그리고 짧게 탔을 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CT5 블랙윙을 타보고 느낀 거는 이거 생각보다 데일리카로도 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승차감이 생각보다 컴포트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꽤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승차감만 놓고 본다면 와 이거 그냥 일반 CT5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컴포트한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게 탔을 때만 그러고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기름을 진짜 오지게 먹어요. 아니 무슨 기름을 넣으면은 이제 기름을 넣었으니까 괜찮겠구나 좀만 더 타고 다녀야지 이러면 뭐야 뭐야 기름 없네? 아 이거 뭐 내가 조금밖에 안 넣었나? 그럼 한 5만원 정도 더 넣고 이제 좀 오래 가겠구나 하고 탔는데 또 기름이 없대! 이런 식으로 연비가 극악이에요. 좀 살살 탔는데도 달리지 않고 살살 탔는데도 연비가 산 찍힙니다.
진짜 달리면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의 연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딱 시동 처음에 딱 걸고 출발했을 때는 승차감 부드럽고 와 이거 핸들링이나 운전하는 거 자체가 되게 편하다, 부드럽다,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데일리카 탈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기판에 떠 있는 기름 게이지 보면은 뭐야 이거 이 미친 차는 이 생각이 들고 조금 한 10분 20분 타다 보면은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불편해요. 하지만 얘가 지금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단수가 높으면은 전체적인 그 운전의 질감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변속 자체를 좀 부드럽게 빨리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고 RPM을 사용하지 않고 나름 꽤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보면은 또 괜찮은데 생각이 드는 약간 오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나 하고 봤더니만 여기에는 숨겨진 게 쇼바가 있어요. 그 MRC 쇼바라 해가지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 제가 그 서킷에서도 말씀드린 바로 그 쇼바예요. 요게 그 굉장히 그 고가 차들에 들어가는 서스거든요. 옛날에 아우디 R8에도 들어가 있었던 서스예요. 이게 그 안쪽에 막 작은 알맹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전기를 딱 주면은 스포츠 모드 이럴 때는 딱딱하게 바뀌고 풀어주면 또 부드럽게 승차감이 되는 이 라이드 컨트롤 서스거든요. 이게 4.0이 들어갑니다. GM 그룹 내에서는 최초로 적용된 게 이 CT5 블랙이죠. 와 그래서 승차감이 이게 진짜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이 CTS-V 이 전 모델이 있어요. 그 차 대비 강성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강성이 좋아졌나, 서킷에서 탔을 때는 당연히 이게 좀 잡아주고 좀 극한으로 드라이빙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공도에서는 어떤 상황에 느껴지는 줄 알아요? 차체 강성이 요 썬루프 또 유무가 있어요. 달리는 차들 자세히 보면 썬루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편의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 뭐 차들은 대부분 이 썬루프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늦긴 하는데 강성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성이 좀 약한 차들이 썬루프 이거 좀 달고 좀만 주행하면 여기서 잡소리 오지게 납니다. 근데 이 CT5 블랙윙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썬루프 쪽에서 잡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나름 이 차체 강성이 강하다는 것들을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차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얘가 한 1억 4천 정도 하거든요. 일단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브랜드와 가격, 뭐 성능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억 4천이라는 가격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캐딜락이 이 정도 가격을 태워야 돼? 일단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무나 사는 차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 차는 마음으로 사는 차입니다. 머리로는 못 사는 차예요. 감성을 생각하는 이런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캐딜락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 감성이 있거든요. 얘가 지금 그 4.0 그 핸드빌트 엔진이에요. 사람이 직접 붙어서 아주 만드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앞에 엔진도 보면 사인 있잖아요. AMG처럼.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독삼사도 이 정도 스펙에 나오는 차 없어요. 다 4.0 아니면 더 다운그레이드 되고 막 이러는데 그냥 소장 가치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량이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이거 만약에 전시장 가서 만약에 판다? 나 고성능 차 한번 타고 싶다? 무조건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근데 다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죠. 제가 승차감 부드럽고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서 나름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이 V모드 있어요. 지금 이거 딱 V모드 있죠. 이거 딱 누르는 순간 차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핸들 자체도 무거워지고 악셀, 서스펜션만은 전체적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10단 자동 변속기가 부드러운 주행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게 V모드로 약간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미안하지만 좀 반응이 좀 이상해요. 컴포트였을 때는 부드럽게 잘 체결이 돼가지고 그 전체적인 주행의 그 밸런스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V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변속기가 약간 좀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좀 쫙 밀어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옛날에 그 막 6단, 7단 자동 변속기 있을 때는 고 RPM 치면서 그냥 탁탁 쏴주는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10단이 되면서 뭔가 뭐 변속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변속을 빨리 하기에는 출력을 한 번에 이제 악셀을 깊게 밟으면 RPM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간 좀 이 얼타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라이드 서스 요거 들어간다 했잖아요. 요 서스펜션 역시도 단단해지고 뭔가 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게 변속 타이밍이 개떡같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조화가 잘 안 되는 듯한
어, 뭐야 이거? 이 느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이거 아무나 못 산다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많은 차들을 타보고 이런 고성능 차들 정말 많이 타봤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날도 밖에 추워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얘 후륜구동에 677마력입니다. 그 토크가 91이에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조금만 깊게 밟으면 뒤에가 그냥 바로 털려요. 뭐야 이거? 그냥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깊게 밟고서는 그립을 딱 잃잖아요. 그냥 바로 쳐돌아요. 사실 그 CTS-V 때도 미국 차들의 특징, 뭐 CTS-V 때도 그렇지만 직발의 괴물, 뭐 드래그의 제왕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서킷에서 나름 달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뭔가 아 이거 뭔가 좀 약간 밀리고 잡아주지 못하는데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일주일 정도 받아가지고 주행하면서 느낀 게 얘 타이어 과자예요. 지금 얘 순정 타이어 여기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미쉐린 PS4S거든요. 물론 PS4S도 좋은 타이어긴 한데 이 677마력의 뭔가 그 하드코어한 느낌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거죠. 오히려 컵2 정도 되는 타이어가 들어갔다면 아, 이 정도로 차가 뭔가 미끄러진다든지 밀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얘가 지금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아마 슈퍼차저 타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그 공기 그 슝 하는 소리 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시티5 블랙윈 탔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인해 보니까 얘 가상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운드를 막 조절해 줘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꺼봤어요. 끄니까 약간 미세하게 그 슈퍼차저의 소리가 나기는 합니다. 근데 막 엄청 크게 나는 건 사실 아니라서 슈퍼차저의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캐딜락이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체적인 실내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막 기대하고 오디오도 사실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의 집이 알칸트라 뭐 이거 당연히 고급스럽고 약간 소재가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비쌀 수 있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6.2L 엔진 그리고 10단자 동변속기 요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요 자체 부품이 엄청 비싸요. 어찌 보면은 캐딜락에서 이 차를 출시해 주는 것 자체가 그냥 마지막 캐딜락을 좋아하는 분들의 팬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 내려놓은 듯한, 그러니까 다 퍼줄 수 없잖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막 다 막 나파 가죽이나 뭐 프리미엄 가죽 넣고 막 이럴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좀 소재들이, 그러니까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은 좀 아쉽기는 해요. 요거 다 플라스틱이에요. 보통 이렇게 대시보드 좀 고급 차들은 막 가죽 넣어주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요 우레탄. 저 근데 물론 손이 그래도 많이 닿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데는 카본 소재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도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원가 절감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눈 감아줄 만한 수준입니다. 이런 데는 보통 카본 다 들어가 있잖아요. 누가 일반적인 부분들은 이거 다 플라스틱인 걸 잘 몰라요. 저희와 같이 좀 차를 많이 타보고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확인해 본다고 이제 이걸 두드려 보니까 플라스틱인 걸 아는 거지. 그거 말고는 조금 아쉬운 건 없는데 또 한, 아, 아쉬운 게 또 있긴 있다. 아, 자꾸 아쉬운 거 나오면 안 되는데 또 이제 감성적인 차를 타면 이 운전하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운드, 배기 사운드, 이거 무시 못 해요. 배기 사운드가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이 배기 사운드만 또 듣고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람보, 페라리, 포르쉐 타면은 뭐 야 오디오가 뭐가 필요하냐, 어? 이 엔진 사운드만 듣고 다니면 그게 즐거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고성능 차 타시는 분들 중에 오디오 옵션 빼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후회합니다. 아니 이런 차를 타보셨던, 한 번이라도 타보셨던 분들은 다 아는데 뭐냐면 이게 맨날 엔진 사운드만 듣고 탈 수가 없어요. 이 감성적인 차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브 가면은 진짜 분위기 좋은 곳 딱 지나갔을 때 노래도 좀 분위기 좋은 노래들 들으면서 아 막 좀 감성을 즐겨야 되거든요. 감성을 즐겨야 되는 차니까. 근데 오디오가 개쓰레기 똥망이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감성적인 차를 타보셨던 분들이 오디오 옵션을 안 넣고 출고했다가 나중에 이제 오디오 작업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오디오 옵션을 이제 넣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보통 이제 캐딜락이 프리미엄 라인에 이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요. 보스 오디오도 이 아트 출력이 또 높아야 되는데 이런 정말 사운드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 블랙윙 같은 경우는 AKG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이 AKG 오디오가 보통 고음 영역대에 되게 좀 나름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얘는 고음에서도 약간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고 저음에서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퀄라이저 들어가가지고 세팅을 좀 조절을 해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오디오 좀 아쉽다, 이거 오디오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좀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팝콘이 터져 나오는 이런 사운드가 환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캐딜락에서도 야 이런 소리가 있는데 굳이 오디오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거를 넣어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약간 좀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CFP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그 오디오도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차는 운전자에게 되게 모든 중심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실내 콕핏을 보면 약간 운전석 위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은 그래도 운전석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암레스트, 보통 이거 암레스트 위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밖에 안 열려요. 운전석으로 밖에 안 열립니다. 이게 뭐냐, 운전석에 모든 그 중점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포인트긴 한데 이런 것들만 봐도 이 차의 성향이 대충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보면 카본 세라믹 들어가 있어요. 앞에 이제 6P, 뒤에 이제 4P 브레이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잘 보면 살짝 브레이크 밟으면 소리 납니다. 이거 갖고 센터 많이 갑니다. 야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 나잖아, 차 이따구로 만들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원래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소리 나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AMG 타시는 분들이 카본 세라믹 들어가 63 AMG들 이 차주들이 이 소리 싫다고 센터 들어가요. 그럼 센터에서는 그럼 이거 브레이크나 로터 요즘 연마해가지고 좀 갈아드릴까요? 그러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거 진짜 개짓이에요. 그 결국에는 이게 소모품, 만약에 그 갈면은 나중에 빨리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요 카본 세라믹 교환하는 비용이 진짜 졸라 비싸요. 그런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애초에 이제 이 소리가 싫으니까, 이게 지금보다 겨울철에 더 시끄럽게 나요. 근데 이제 이게 카본 세라믹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거든요. 자 제가 오늘 오랜만에 공도까지 타보면서, 제가 사실 사심을 채우기 위해 잘 탄 거예요. 그러니까 시승기는 이전에 그 서킷에서 다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한번 더 느껴보고 싶어서 사실 이 CTS-V를 받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그러니까 참 오묘한 매력을 가진 차예요. 편하면서도 되게 하드코어하고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과격한 이런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요. 사이드미러 뒤지게 안 보여요.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게 공기역학적인 디자인도 또 이유가 있는데 너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보이는데 저기 디지털 룸밀러는 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좀 뭐야. 게다가 엔진은 미친 6.2L 들어갔는데 변속기는 10단자동 변속기에 라이드 컨트롤 소스가 들어가요.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가상 엔진 사운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되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하는데 타면 탈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차라고 하면은 약간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나마 좀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에스컬레이드? 캐딜락에는 에스컬레이드가 좀 있기는 한데, 이 차는요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약간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세팅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이 캐딜락 CT5고요. 거기에 고성능 블랙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억 4천이라는, 뭐 1억 3, 4천이라는 금액이 비쌀 수도 있지만 이게 매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차는요 한 대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입니다. 독일 차들과의 움직임도 완전 다르고, 독일 차들은 시대 순응을 해가지고 10년 전에 타던 AMG와 M, RS와는 지금 나오는 차는 완전 다릅니다. 그 당시 10년 전, 막 20년 전에는 거의 그냥 진짜로 그 옛날에 63 AMG 6300cc였어요. 자연흡기 엔진 들어가가지고 미친 괴물이었거든요. C63 이러면은 막 차가 막 컴팩트한데 엔진도 막 이만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였는데, 요즘에는 다 4.0,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형 C63은 4기통이에요. 옛날 감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C63 신형 나온 거 뒤지게 먹거든요.
BMW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물론 BMW가 그나마 조금 그 애매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좀 있기는 한데, 이 차는 그 옛날의 감성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 타면요, 이런 게 바로 운전의 재미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타면 돼요. 뭐 전기차 사가지고 뭐 악셀 밟았을 때 막 튀어나오는, 뭐 아이오닉 5 600마력이잖아요 650마력인가 그럴 텐데, 그 650마력에 느낄 수 있는 그 감성과 이 CT5 블랙윙에서 느낄 수 있는 677마력은 아예 하늘과 땅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감성 자체가 달라요. 단 이 차는 불편해요. 그 불편한 게 되게 오묘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절대 아무나 컨트롤할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저도 이 차 받아놓고 한 60%밖에 안 달렸어요. 왜냐면 무섭더라고. 진짜 밀려요 이게 차가. 정말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죠. 여러분들도 진짜 기회가 된다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극찬을 했는지,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게 왜 아쉬운지 이런 거를 저랑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